커다란 수조에 인공 부화시켰다는 어린 쥐노래미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쥐노래미들은 인공 부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경에 검거된 47살 김모 씨는 2015년 말부터 어민들이 잡아온 부화 직전의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어린 쥐노래미가 부화하자 동해안 자치단체 등 6곳에 해상 방류용으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공 부화에 필요한 어미 물고기는 구입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용한 친어는 어떻게 했냐? 물은 이제 이 사용 후에 뭐 매운탕으로 먹거나 아니면 뭐 다시 판매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김 씨가 납품한 쥐노래미는 48만 5천여 마리, 보조금 5억 3,7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한 치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사업에 납품하여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어업인으로서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어민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자연산 알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